안녕하세요. 일본인회 라이락입니다. 라이락은 특별한 인연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2017년에 비영리 단체 제한 일본인회로 창설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과 일본, 남한과 북한 간의 높은 벽을 실감한 저희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마음의 벽이 생기고 원수 같은 관계로 전락한 민족들을 하나로 만들고 싶다. 한국에 사는 일본인이기에 우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한 사람의 힘은 자그르지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 다 함께 큰 꽃을 피우자라는 뜻에서 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멤버를 포함해 일본인회 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극동아시아에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정신신전문화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나무를 배려하고 감사하나지는 와하비의 신전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더욱더 여기서부터 세계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희망을 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한일 관계, 남북 통일, 탈북자, 제1 한국인 조선인 등 현안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걸음으로서 한일 간의 높은 장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본인이면서 한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한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일반자 여사와 목포의 어머니라 부렸던 윤학자 여사의 사름을 본받아 한국은 내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본 여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에겐 대선배님들이 계십니다. 40년 이상 민간 차원에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일본과 진선교류 활동을 지속해오신 한일여성진선협회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대선배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분들의 고매한 정신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한일진선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 불이 내리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원수처럼 돼버린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아직도 우월이로 남아져 있는 이안프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 일제시대의 산적을 치유하는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안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미 지부를 비롯하여 히움 일본군 이안프 역사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방문, 영화감상회, 연극발표회, 이안프 피해 할머니 전문 등등 할머니들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자 애써왔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유고를 범한 주모체에 참가하여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생 끝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위대한 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나 정후 처리 문제들을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사숙고해야 할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 적대관계 속에서는 한 걸음 다가서기도 어려운 뿐만 아니라 통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맺는 일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평창올림픽 때는 북한 선수들의 참가를 독려하는 드라마를 제작하고 남북 제조 단일 팀을 응원하고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남북 문화 교류 이벤트에 참가하고
다르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제헌당을 경청하며 서로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라이다 개발했던 한국과 일본,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발전과 세계의 변화에도 깊은 관심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잡지 사야가를 발행하여 다양한 화제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구독자를 위해 일본어판과 한국어판 사이카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영상 제작에도 힘을 기울여 미니드라마, 춤, 노래, 강의 등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붉은 꽃 무용단을 결성하여 한국의 축제인 문경세계 아리랑제에 일본 대표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활동들은 라이락 블로그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소개되어 있으니 꼭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모두의 힘을 합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이락은 무성애와 자애, 진안성이라는 요선 특기의 장점을 살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잇는 가교역할로서 평화와 사랑과 자유가 넘치는 이산세계를 실현하고자 세계를 바꾸는 요선이 되자 라는 슬로건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민족 간의 대립 등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수많은 난제를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요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라이락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